네, 안녕하십니까. 혼쉐이프입니다. 오늘의 비누는 영국의 피닉스 앤 보 사이의 스피트파이어 토바코 향인데요. 스피트파이어 비누 샘플로 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도기는 질레트 헤리티지 3피스 면도기죠. 졸링겐 티모르 네 번째 물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러쉬는 오메가 이보 28mm 인조모 실버 신세틱의 캡틴 초이스 카퍼볼 스탠다드 카퍼볼로 레드를 좀 서스티 피스트라고 하는데 물을 좀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점차로 조금씩 물을 첨가해서 레드를 이렇게 개선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레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향이 제일 먼저 나고요. 가죽 향과 그럼 토바코 향 섞이고 여기에 주니퍼 나무 향 섞였다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주된 라벨도 그리고 요 세 가지 향을 저는 표기하고 있는데 레드 가죽 향이 물씬 납니다. 그 올드 패션 옛날 사람들 담배 향처럼 좀 상남자 향. 지난 봄에 피닉스 앤 보우스와 영국의 피닉스 앤 보우스의 비누 중에 알비온이 라벤더의 얼그레이 티 같은 좀 버가못하고 좀 봄의 향이라면 이건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향이거든요. 질레트 헤리티지의 티모르 졸링겐 티모르 네 번째 물에서 위드그레인 하겠습니다. 이 비누는 자기 할아버지 세대의 할아버지를 이제 기억하면서 할아버지가 피우던 담배 토바코 파이프 토바코인데 네, 그리고 옛날 사람들에게 토바코 재능기 토바코 향인데요. 스피파이어 제모 스피파이어는 2차 세계대전 때 무기 이름 실제 자기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롬멜과 몽고메리 장군 독일의 롬멜이었습니까? 예. 그 전투에 참가한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만든 비누라고 하는데 레드 향과 가죽 향과 토바코 향이 진하게 납니다. 그게 주니퍼 향이 좀 섞였고 그 주니퍼 나무 향이 때문에 좀 밝은 향이죠. 시나무도 비슷한 그래서 드면은 또 그 룸버잭이라고 그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속에서 나무 패는 톱으로 나무 패는 룸버젤 좀 상남자 같은 그런 향을 연상시키는 네, 가죽과 토바코 담배 향이 물씬 풍기는 그런 향이네요. 문 속에 아바나는 좀 부드럽고 그런 달콤한 그런 게 향이 있다면 이건 좀 상남자 스타일의 올드 스타일 토바코 향입니다. 네, 레드 질은 풍부하네요. 이거 맛볼 땐 좀 투패스로 간다. 요즘 제가 좀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면도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리고 예전처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이잖아요. 네, 2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면도계에 있어서도 질레트, 킹시 질레트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면도기 만든 그래서 질레트 면도기라고 하는데
군인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트 싱글했지 면적으로 하면 이제 비기도 쉽고 번거롭고 그런데 군인들 이제 상황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별로 크지도 않죠. 이 재능적인 질레트 핸들 스타일이고 물론 헤드는 뮬레 R89나 에드윈 제그 D89 헤드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데 질레트가 1차 세계대전 군인 그 전쟁 때문에 개발된 그런 면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전의 히트를 군인들이 보통 비전은 군인들이 수윤도 특수하고 수윤 관리가 잘 안 되는데 특히 미국이 참전하면서 보급된 영국하고 미국에 주로 이제 많이 질레트가 영국 사람이었나요? 예. 미국으로 건너갔어. 보급된 면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는 어크로스 그레인 이 두 번째 패스를 승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쁜 관계로 투 패스 면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투 패스 하면 이제 일반 외관상으로는 아무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트파이어 면도 비누 향이 레더 자켓, 레더와 토바코, 그리고 주니퍼 이 향으로서 이제 2차 대전 때 북부 아프리카 전투에 참가했던 사막의 여우 작전 그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만든 향이라고 하는데 월드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의 그런 토바코 향, 또 레더 가죽 향 산에서 나무질 하는 룸버제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군인들에게 보급형으로 개발되었던 휴작이라고 변하고 그의 최초로 이제 D레이저 양날 면도기가 케이스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케이스에 느껴주잖아요. 이렇게 개발된 면도기, 질레트 면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네요. 네, 투패스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룸, 오메가 알룸 스틱 이 부러져가지고도 이렇게 쓰는데도 오래오래 써네요, 그죠?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깨지지 않는 이상 깨지면 거의 수명이 다 한 거고 오래 거의 1년 가까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일드한 면도기라서 아는 방도 거의 없네요. 네, 따끔한 방이. 네, 콜드 워터 빈소버그 같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투패스로 오늘 마무리했는데요. 엽지세이브 페이셜 토너는 위치 예절, 험브리즈 위치 예절의 시트러스. 어차피 수임은 또 잘하니까.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스플래시는 이제 매칭 스플래시, 스피드파이어 샘플로 나눠주신 걸로 하도록 하죠. 아, 레드 향이, 가죽 향이 거의 고무 냄새 가까이 이렇게 진하게 나고 텁텁한 토바코 향 옛날 할아버지들 진짜 올드 스타일의 토바코 향 부드럽거나 스무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남자 스타일의 레드와 토바코 향이 납니다. 그게 주니퍼 조금 섞여 있겠죠. 마지막 방은 징가리 세보 FC 방 언센티드 언센티드가 무향이니까 범용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고 징가리는 밤이 좋기로 소문났죠. 네, 오늘 두 패스로 빨리 마무리했는데요. 큰 외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도 마스크도 계속 끼고 하니까 영국의 피닉스 앤 보우서의 스피파이어 샘플로 만들었는데요. 2차 대전 때 북부 아프리카 전투에 참가했던 할아버지를 연상하면서 할아버지 곁에서 느꼈던 그 향, 그 담배를 조였던 것입니다. 담배와 레더
가죽향 그리고 주니퍼 나무향 이 세 가지 향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고무에 가까운 그 레더 향이 가죽 향이 진하게 나고 토마코 향도 아주 터프하게 상남자 스타일로 나는 그런 향이 올드 스타일의 그런 토마코 향이다. 부드럽거나 젠틀한 그런 뭐 달콤한 그런 토마코 향이 아니고 좀 개성 넘치는 그런 토마코 향이고 영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비누입니다. 가을 겨울철에 오메가 이보 28mm 실버 신세틱 인조모 이런 베테랑 퍼플이라 그런 핸들이죠. 베테랑. 베테랑도 이제 전 뒤에 참가한 오래된 사람 베테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캡틴 초이스의 카퍼볼 스탠다드 구리볼이었습니다. 면도기는, 티모르, 면도날이 티모르, 졸링겐 티모르 네 번째 물려서 지렛트 헤리티지, 헤리티지 면도기로 면도를 했네요. 네, 옛날에 이제 이 지렛트 면도기도 2차 대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렇게 개발된 양날 면도기, 최초로 그때 소개된 양날 면도기고, 그 전쟁, 1, 2차 대전 두 전쟁의 역사와 함께 지렛트 면도기가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고, 그렇게 했었죠. 이 면도기는 이제 여행용으로, 오늘도 휴대용, 여행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피스 면도기죠. 네. 오늘 이렇게 면도를 함께 즐겼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